인천시가 지역 여야 정치권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가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선 겁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인천은 5조 4천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인천시는 2년 연속 국비 6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시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인천시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모처럼 만난 만큼 오늘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 좀 함께 나누고 또각 지역별로나 당의별로 생각하시는 바를 시정에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크게 6개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우선 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실현에 힘을 실어줄 걸 요구했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관련 법령 개정과 인천 내항, 수도권 매립지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될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또 시당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추가 국비 사업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 국비는 5조 4,445억 원. 시는 인천 상륙작전 주간 행사 예산과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등 모두 10건의 사업 70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연이어 더불어민주당과도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위원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